1957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 국내 1위 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 엔지니어링 뉴스 레코드 글로벌 150대 설계 회사. 모두 우리 도화 엔지니어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도화 엔지니어링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 왔을까요? 우리의 존재 이유, 즉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업 영역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물산업, 도시, 철도, 인프라, 플랜트 모두 자연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업인데요.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 먼저 물산업 부문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오염된 물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도시 부문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철도 부문은 사람의 이동 거리와 비용을 단축시켜 주죠. 또 다목적 댐을 설계해서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인프라 부문은 또 어떻고요? 도로, 구조, 항만, 환경, 지반 터널 등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마련하며, 플랜트 부문은 자연의 에너지를 사람에게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이처럼 자연과 사람을 생각합니다라는 것은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인류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반 시설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넘어 후대에까지 사람이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도화 엔지니어링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저 돈 벌기 위해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도화인들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인 동지라는 것. 느껴지시나요? 이번에는 우리의 가슴 뛰는 비전을 알아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꿉니다. 만약 꿈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의미를 잃고 하루하루 허망하게 살아가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없는 기업은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어쩌다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금방 자만심과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죠. 그렇다면 우리 도화 엔지니어링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도화 엔지니어링은 1957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창립 이래 우리는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해왔죠. 그 결과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산업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1위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바로 국내 1위를 넘어 2020년까지 세계 탑 랭크 엔지니어링사가 되겠다는 꿈이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세기 이상 축적된 혁신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최고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화인 모두가 성장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겠죠. 도화의 비전 2020, 인류가 꿈꾸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행복한 세상, 도화가 디자인한 세계이자 도화의 기술로 만들어낼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떤가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시나요? 우리 모두는 이 하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사명은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연과 사람을 생각합니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향점인 비전은요? 도화가 디자인한 세계, 인류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 앞으로 나아갑시다.